줄인 것만 빠르게 풀어보세요. 한 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이런저런 얘기들 어떠십니까? 좀 약간 오히려 오히려 더 머리가 무거워졌나? 아씨, 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자꾸 고민하죠, 여러분. 자꾸 고민하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을 야! 이씨! 가만히 돼요. 4차 산업혁명 가장 먼저 없어질 인간들. 여러분들이 학원에 등록했으면 저는 그래요. 이거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러 왔지만 지금 졸업한 고3들도 그렇고 지금 다니고 있는 저 민선의 누나도 그렇고 제가 원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 말했듯이 너네 교재가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나는 근데 학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지? 선생님들이, 그죠? 고등학교는 더 심합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수업 시간에 해설지를 읽어줘요. 심한 선생님은 영어 시간인데 해설지 읽어줘. 풀이 끝 이렇게 돼. 해석 쫙 읽, 자기네 한글 읽으면서 이런 거 안 해줘.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뭐 도움이 되는 얘기 안 해줘. 나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희가 이걸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식사 시간에 이런 얘기 하신다고 생각해봐. 태형 앉아봐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토 나오지. 그 상황만 생각해도 그지. 부모님이 짜증나게 아빠 왜 이래 갑자기 술 먹었나 봐. 막 그지.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 잔소리잖아. 그러니까는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소는 학원밖에 없다고 난 생각해. 학원밖에 없다. 그래서 난 일종의 좀 사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배우러 왔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걸 갖추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상당히 자주 해요. 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수업이 2시간 20분이라서 못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고등 올라가면 3시간씩 주 2회 방학 때는 3시간 주 3회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둘씩 좀 이제 보고서 오늘 좀 뭐 수업할 게 좀 상대적으로 적네 싶은 날은 오늘처럼 내가 준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뭐 심리에서 시작해서 그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심리에서 시작해서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했고 비리 관련했고 마지막은 4차 산업혁명으로 마무리 지었고 또 다음에 언젠가는 장르가 달라져요. 역사로 들어가서 이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각 장르를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다 하나로 묶입니다. 내용이 그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묶여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한번 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 근현대사라 함은 종해라 이씨. 근현대사라 함은 일제강점기 이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해방 이후서부터 요 군사독재 시절까지가 이제 근현대사를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당군항검서부터 당군도 할 얘기 있긴 한데 당군도 할 얘기 있긴 한데 그 당군은 너무 여러분 홍익인간이 뭐지? 빨간 사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념이잖아. 그치? 그게 단순히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대사죠. 그치? 고대사. 우리나라에 당군. 당군 왕검은 사람 이름이 아닌 건 알고 있지. 당군은 그냥 그 자리 이름이 자리. 그러니까 왕을 그 다음에 당군이라 불렀고 당군은 졸라게 많아요. 당군 1대 2대 3대하고 졸라게 많아요. 100몇 명인가? 당군 졸라 많아요. 그치? 우리는 그냥 퉁쳐서 당군 왕검이라 당군 할아버지를 부르는 건데 사실 할아버지들이다. 졸라게 많다. 당군 할아버지들 졸라게 많고 아 그게 이제 신화고 거기서 말한 그 우리가 우리를 무슨 민족이라 그러지? 배달의 민족. 그치? 그 배달이 이 배달은 아닌 거 알고 있지? 그치? 짱게 아닌 거 알고 있지? 그 배달이 배달 나라가 우리가 뿌리라는 얘기거든. 우리 선조가 배달 나라에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중에 이제 넘어와서 이제 뿌리 내려서 생긴 게 이제 당군 왕건 고조선이 된, 원래 조선입니다. 조선인데 나중에 조선이 생기면서 고자를 붙인 거예요. 올드란 단어를, 고자를. 원래 조선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익인간만 잠깐 설명할까? 하는 김에. 홍익인간이 왜 대단하냐면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이제 5000년, 약 5000년 전, 한 5500 몇 년 되거든? 고대사 때. 그때는 어떤 사회였냐면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던 시족사회. 시족사회, 부족사회였어요. 소규모. 움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마을 정도로 형성을 사는
그 당시에는 어떤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였냐면 A라는 부족이 있어. 아 오늘 너무 많이 설명하자. 썰도 하고 씨 물리학도 해도 우리 물리학도 하고 대박이네. 어? 야 다음 주 목요일도 기대되지. A라는 부족이 있고 토요일은 수업해야지. A라는 부족이 있고 B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고대사라는 건 여러분 고대 그래서 중세 뭐 삼국시대 정도 그런데 이제 근대 현대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렇게 뭐 동양 서양 다 전부 다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인류의 너무 거창하게 하나? 인류의 의식 수준이 이때서부터 점점 발전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인류의 의식 수준은 점점 뭐 중간에 뭐 1, 2차 대전도 겪긴 했지만 의식 수준은 계속 올라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대가 지금이라 치면 지금 의식 수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100이다.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 고대사의 의식 수준은 2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의식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거, 인간의 존엄성을 뭔가 확립해 주는 거, 이런 것들, 남을 아껴 주는 거, 이런 게 지금에 비해서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시절이냐? 이때는 두 개 부족이 있어. 그래서 A랑 B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이제 따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B에 갑자기 졸라 힘센 놈이 나타났어. 어떤 놈이 태어나 이렇게 막 훈련 막 싸움도 잘하고 막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 그럼 뭐가 당연시 되던 시절이냐? B가 A를 다 죽여버리는 게 가능한 시절이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통념이야. 사회적으로 다 통하는. 인류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이래던 시절이야. 단군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건국했던 시절이 이 정도 의식 수준을 갖고 있던 때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근데 봐봐. 너네 그 단군왕범 그 조선 고조선 할 때 뭐 유물 대표적인 유물 몇 개 배웠지. 뭐 배웠니? 빗살 무늬 토기 뭐 이런 것도 뭐 배웠잖아. 그 중에 중요한 거 비파용 동거. 이게 중요합니다. 비파용 동거. 비파용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봐봐 비파용 동거 이게 뭐니 뭐로 받는 거니 이거 청동.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 너네 이거 외우기만 하지 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청동 거울 그지? 나도 중2 때 외우기만 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어. 왜냐면 봐봐 이때 단군왕범이 이제 조선을 세우기 전에 그 조선 우리가 지금 우리 땅 우리 땅의 그 시족들 부족들 걔네들은 무슨 문명인지 아니? 무슨 문명인지 아니? 문명이라 하면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사회를 지탱하던 재료가 뭐였는지 아니? 얘들은 신석기 신석기 돌 갈아가지고 이제 창 만들고 막 이랬던 애들이 신석기 구석기를 막 보다 신석기 봐봐. 근데 그 당시 배달나라에서 선진 문물을 갖고 온 이 단군왕범 그 부족들 그러니까 환웅이지 그지?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냐? 청동을 다룰 줄 알던 사람이야. 이게 엄청난 기술 발전이거든. 야 돌이랑 청동이 물론 쇠에 비하면 약해요. 돌이랑 청동이 예를 들어서 돌검 청동검 부딪혔어. 전투에서 누가 이겨? 돌이 부러지 당연히 뚝 부러지는 거야. 싸워봤자 누가 이겨? 청동 갖고 있는 무조건 이겨요.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진보된 기술입니다. 왜냐? 이 청동을 쓸 줄 알았다는 얘기는 광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거기서 캐서 이걸 녹여서 고하면서 청동이란 물질을 다시 뽑아내서 주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얘기거든. 거푸집 들어봤지? 거푸집 이런 거 틀 붕어빵 틀 같은 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고. 청동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럼 봐봐 이 당시 통용되던 개념이 뭐라고? 둘 중에 힘센 놈이 힘없는 놈을 그냥 죽여도 돼요.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돼. 이게 일반적인 시대였어. 일반적 인류의 의식수 이거밖에 안 돼서. 근데 봐봐 단군이 조선을 세우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너네 단군 신화 기억하지 뭐니? 곰이 뭐 마늘 먹고 호랑이는 마늘 먹다가 아씨 못해먹게 퍼킹 이러면서 나가고 그지? 그래서 곰이 이제 뭐 사람 되고 뭐 그래서 뭐 결혼 어싸 해갖고 뿅 낳고 했잖아 그지?
그게 신화인 건 알고 있지, 그지? 곰이 곰을 토템으로, 그 당시 이제 토템이 토템.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이렇게 있는데, 이제 호랑이 숭배 부족하고 이제 결렬되고, 곰 부족하고 이제 잘 돼서 했다, 이런 얘기야. 그때 곰 부족의 문명이 신석기 문명이, 신석기 문명, 걔네가. 환우, 이쪽, 단구 쪽의 라인이 청동기고, 근데 봐봐. 그러면, 이 당시 의식 수준으로는 두 개가 결합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얘는 사라졌어야 돼. 곰부족은 없어졌어야 돼. 근데 결합을 했지. 그치? 이 결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진 문물을 타 부족에게 전수해줬다는 얘기예요. 같이 하자.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합친 거야. 그러면서 내세운 이념이 뭐라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룩겠는데 거기서 인간이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보다 뒤처진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다 함께 살아갈게. 이거거든.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무조건 강한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 강한 놈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이 땅에 뿌리내린 조상들이 그 당시 조선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신석기 문명에 불과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청동 문물을 내어주고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해치지 않으면서 같이 살아갔다고. 이게 뭐랑 대비되냐? 콜럼버스가 미대륙 발견했지, 그지? 그 새끼 어떻게 해서? 미대륙 발견해서 거기 인디언들이 원래 살고 있잖아. 어떻게 해서? 다 죽였어요. 노예로 갖다 팔고 막. 그게 우리 당군이 조선을 세운 뒤에 한 뭐 6천 년 뒤에 발생한 일이라고. 우린 벌써 그로부터 한 6천 년 아니네? 얼마 어떻게 되니? 또 숫자가 헷갈린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뒤에 발생한 일이라고. 근데 고 이미 몇천 년에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게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널리 인간 그냥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우리보다 문명이 뒤처진 너희들 타부족들을 우리가 해치지 않게 다 같이 잘 살아가자 청동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이요 여러분이 아는 교과서보다 땅덩이가 더 넓었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그 지금 중국 땅까지 상당수 포함할 정도로 굉장히 넓었다고 해 다 이제 포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 이기는 종족들은 싸워서 점령하는 종족들은 역사상 누구나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보다 못한 문명을 받아들이고 포용한 문명은 특히 고대사에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 여러분 나중에 세계사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다 전쟁이를 무조건 먹습니다. 전부 다. 서양사 전부 다. 뭐 동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먹어요. 오로지 우리 당군만. 그러지 않았어요. 다 포용했다. 그래서 그 신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화입니다. 포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홍익인간.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이 그지? 10월 3일.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우리가 관용을 베푼 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되게 똑똑해요. 지금 실제로. 굉장히 똑똑해요. 9년 동안 나라가 맞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각종 순위 보면 특히 올림픽 할 때 대단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인구수가 끽해야 5,500만 정도 지금? 지금 점점 불고 있지만 큰일 났네. 그 정도 불과한데 항상 우리랑 비등비등하게 순위권에 들어간 나라들 규모를 봐봐. 미국, 러시아, 중국, 그치? 영국, 유럽 웬만한데 우리랑 잽도 안 돼요.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 굉장히 순위권 높거든, 올림픽 되면. 인구 5,500만, 그것도 반으로 갈린 상태에서.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한민족이 기본적으로 대단해요. 그 한민족의 한은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자가 크다 big great 큰 나라에서 온 민족이라는 얘기 한민족 큰 나라의 민족이었다 원래 이제 저 어디 중국 땅 어디로 이제 추정되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국 땅 어디로 추정되는데 거기서 이제 선진 문명을 갖고 왔다 이 지금 한반도로 근데 먼저 있던 사람들 지배하거나 없앤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갔다 문물을 전수해주면서 그리고 추정 이거는 그 추정이라면 역사학자들이 상당수 이야기하는 건데 중국 땅에서 환웅 무리가 와서 그 조선을 간단히 우리는 35만 그리면 되거든 여기 어딘가에서 와서 세웠고. 조선을 세웠고 여기서 이제 요 고대 시대에서
중세시대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쯤에 넘어갑니다. 일본 무리가 어디로? 지금의 일본.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랑 어순이 똑같습니다. 일본어랑 같은 알타여계통이고 여기서부터 요 몽고 이쪽에 출발. 몽고도 똑같고 이 뿌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일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살아가다 느낄 건데 우리가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그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되게 멀리해. 감정적으로 졸라 싫어. 쪽발이 새끼들, 일본 새끼들. 감정적으로 싫은데, 근데 너 나중에 일본 문명, 아 일본 문화를 아직 접하면 많이 접하면 안 했겠지만 일본 드라마나 특히 가요나 이런 거 들어봐봐. 되게 많이 감정이 이끌려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 코드가 거의 비슷해. 일본이랑 우리는 왜? 한 뿌리거든, 한 뿌리. 우리나라에서 간 거예요, 실제로 일본 애들은.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일본의 왕이 있거든. 일왕이 있거든. 이름 까먹었네. 아씨. 그 얼마 전에 퇴위했어요. 물러나고 이제 자기 자체가 물려줬는데 일본에 아직 왕이 남아 있거든. 일왕이 얘가 반반입니다. 일본 피하고 한국 피가 섞인 애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그 이따가 수업 끝나고 쳐봐봐. 바로 나와. 얘가 무슨 이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자료가 족보 비슷한 건데 거기에 이제 백제 후손이라는 걸 밝히는. 일본의 왕이 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 나 백제 후손이다라고. 이따 쳐보세요. 수업 끝나고. 그 얘기 실제로 했어요. 백제 후손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게 자꾸 싫어하는. 일본 정치인들 싫어하지. 이렇게 문서를 있어요. 얘한테. 일왕은 지금은 이제 물러났고. 일본 왕. 일본에서 천왕이라고 부르죠. 천왕이라고 부르고. 예.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 넘어 고 시기나 아니면 중세 시대쯤에 넘어가면 넘어가서 이제 한 게 일본 이렇게 되고. 사실 같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일제강점기 때문에 완전 다 사이가 뒤틀어진 거지. 원래 나중에 일본 문화 접해보세요. 게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서양 쪽보다 중국 쪽보다 완전히 우리랑 상당히 밀접합니다. 중국어는 우리랑 말도 어순 달라요. 언어계통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랑 우리랑 뿌리가 달라요. 얘들은 황하 문명이고 우리는 홍산 문명이라고 그쪽에 그쪽 라인이거든. 몽고, 우리나라, 일본 이쪽 홍산 문명 쪽이고 얘들 황하 문명이다. 뿌리가 루트가 다릅니다. 테크트리를 다르게 탔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지가 다르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이쪽이 오히려 일본이 사실 이렇게 묶였어. 이렇게 묶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 지금 감정적으로 일본 새끼들은 나쁜 새끼, 사과 안 하는 나쁜 새끼들, 이 새끼들은 이래저래 안 되는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합쳐지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국력을 많이 키워야 되지. 국력 키워서 야 일본인의 이제 업계를 나란히 할 때가 됐으면 그럼 좀 같이 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에도 좀 사과를 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좀 안 하고 있거든 이 새끼들이. 왜냐면 지금 또 정치 아베 총리 있어요. 이 새끼가 이제 우파 좌파 있고 정치는 좌파 있고 우파 있거든. 좌파는 보수,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 이렇게 돼. 보수는 주로 뭘 강조하냐? 자기 나라 방어, 전통적인 가치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일본 니본 사이고 주장한 애들이야. 일본 최고 이런 식으로 이 우파야. 우파 중에 아주 우파가 이제 아베인데 아베 신조. 걔가 지금 일본의 총리예요. 걔가 이 새끼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새끼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놈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사이가 이제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약간 좌파 쪽에서 뭔가 나와서 좌파는 그래도 좀 뭔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대한 사죄를 하자. 한국한테 관계를 개선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도 이제 또 그때 우리 대통령도 뭔가 좀 그런 대통령이 뽑히면 지금의 문재인처럼 뽑히면 화해 모드로 가면서 사죄 받으면서 위안부 관련 보상 다 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합칠 수가 있지. 근데 일본이랑은 난 궁극적으로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봐. 지금 물론 나 일본 나 싫어요. 싫은데 과거의 그 행적들이 있어서 싫고 사과 안 하기 때문에 싫은데 근데 힘 합쳐야 돼. 일본이랑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 일본도 마찬가지야. 중국으로부터 중국 어떻게 할지 모른다 지금. 우리 지금은 일단 사이 좋아요. 아직은 얼마 전 사드 그런 거 하나도 모르지. 사드라는 게 있어. 미사일 뭐 이렇게 방어 뭐 어쨌든 있는데 그 중국이 싫어하는 거야. 그게 이번에 많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다시 교류를 시작했는데 언제 다시 틀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는 합쳐야 될 거 일본이라고 봐. 나도 일본 졸라 싫지만 근데 정말 나중에 일본 문화 접해보세요. 아이돌 속도 뭐
정말 우리랑 코드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요 경상도 말, 부모님 경상도이신 분, 나도 그렇거든. 경상도 여러분, 경상도 말도 일본어 억양 똑같아요. 이,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경상도에 와서 많이 살았어요. 여기에 어, 무슨 무슨 방 무슨 무슨 방 해갖고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이 밀집된 지역도 있었고, 요 경상도 사람도 일본 많이 갔고, 제주도도 마찬가지 많이 갔고, 제주도는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쪽 남쪽은 거의 일본이랑 문화가 상당히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상당히 경상도 어깨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했나? 맞나? 똑같아요. 그냥 왜 모르는 서양 사람이 들으면 다 일본 사람이나 다 경상도 사람인 줄 알아. 그 정도로 비슷합니다. 억양이 굉장히 어. 못 먹는다 더 되시다 비슷해요. 정말 억양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합쳐 맞는데 이게 근데 쉽게 안 됩니다. 한 100년은 걸릴 거예요. 100년은 앞으로. 그럼 감정적인 치유가 되고 정치적으로 뭐 화해가 되려면 그렇다. 그래서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국제정세까지도 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시작 안 하려는 거야. 너는 뭐 해달라고 하면 뭐 하면 끝이 없거든. 자 여기서 멈추자. 자 나머지 뿌리를 합시다. 어, 여러분 오늘 완전 뿌리인데 그치? 자 다음 주 목요일도 한번 무슨 얘기를 해보자. 다음 주 목요일 내가 뭔가 준비를 해갖고 올게. 다음 주 목요일도 아예 해야지. 채점하고 일단 틀린 거라도 풀이하지. 자 37번 봅시다. 틀린 사람? 있어도 말 안 할 듯 지금 그지? 분위기가 수민이 ABC 중에 뭐? C를 틀렸습니까? 자 C 봅시다. 어, 얘는 지금 이제 위의 내용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 그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좀 이야기로 풀어라. 그게 최고로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수민이가 틀린 여기 B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보자. 자, temper 뜻이 뭐지? temper 뭐죠? 성질, 기질 이렇게 돼요. 성질이 raised 올라가게 될 때, 성질이 오르면 자,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들이 보통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안에 담아뒀던 게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야. 너 이렇게 대가리 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했던 게. 자, 근데 그런 이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들은요 may hurt a bit. 아, 약간 상처를 낼지도 모르죠. 특히나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하고 자 됐네 그지? 자 그러나 말하는 게 상처가 되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상 이거 여기까지는 말하면 안 좋다는데 그러나가 나왔네. 그러나 예시 이렇게 처음에 쓰이면 그러나라고 그랬죠. 그러나 자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은 알아요. 서로를 약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럼 말하는 게 좋다야 안 하는 게 좋다야? 하는 게 좋다로 바뀌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다수의 그 긴장과 코럴의 말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말다툼들은 바로 아이들 사이에서 긴장과 말다툼은 are 뭐 좋다 나쁘다? 좋다로 들어가야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예시 나왔기 때문에 뒤에 단서가 있어요. 심지어 그 아이들이 보일 때도 아, 이 아이들이 아니라 앞에 욕을 받자 그 말다툼이 계속되는 걸로 보일 때도 현명한 부모들은 걱정을 너무나 많이 걱정하지 않아요. 왜?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C는 natural로 이어지죠. 자 38번 틀린 사람? 38번? 자 뭐 틀렸나요? C? 지원이? 또 C만? 자 그렇습니까?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보자. 위에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얘가 이제 전화로 중국 사람 나오네? 중국 얘기 나오네? 전화로 호텔에 다 여행 갈 곳에 전화를 했어. 그래갖고 어, 자 내가 중국인 손님이 같이 동행이 있는데 우리 좀 숙박시켜 줄 수 있니? 그래서 물어봤을 때는 상당수가 중국인 안 돼 짱꼬가 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냐? 자 일단 B로 가볼게요.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는데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습니다. 자 문장 끝났고 이 사람은 글을 썼어요. 호텔에 글을 썼고 레스토랑 식당에 글을 썼는데 그 경로를 따라서 있는 자기 갈 곳의 호텔과 식당에 글을 썼고요. 물어보면서 혹은 요청하면서 뭐인지를 그 호텔들이 accommodate 요 뜻이에요. 숙박시킬 수 있을지를 본인과 본인의 중국인 고객들을 숙박시킬 수 있을지를 글을 썼다 물어봤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128개 중에 근데 이 128이라는 것은 어, 글을 썼던 것 중에 이제 글을 써서 돌아온 것 중에 128개 중에 상당한 대다수 92%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대디하라고 호텔을 받아요. 호텔 본인들이 refuse 뭐죠 이건? 거절하다. 뒤에 있다 어법도 나오죠. 뒤에 뭐가 나온다?
표정사가 항상 나옵니다. 아이언 잰들고 거절할 거라고 중국인 손님 받는 걸 거절할 거라고 하더라 하고 버시 나왔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여행 가서 중국인이 묵을 데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러나가 나왔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그 국가를 여행을 다녔을 때 똑같은 호텔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식당을 방문하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은 were treated 뭔가 다루어지고 취급됐는데 어떻게 with courtesy네 뭐다 이거 courtesy 뭐죠 이거 예의범절 예절이에요 뭐다 공손하게 다뤄졌다 이런 얘기야 실제로는 잘 받아들여졌더라 어디에서 250개 establishment establishment 뭐죠 여러분 설립하다 세우다 뭐겠니 그럼 위에 있던 숙박시설 호텔이에요 250개의 숙박시설 중에서 아무도 항상 뭐라 그랬니 이게 뭐뭐로부터 아니면 뭐뭐 중에서 범위를 나타내요. 250개 중에서 뭐 거의 대다수 하나 빼고 249개에서 그럼 뭐다?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야. 말로는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하는데 다 해주더라. Remarkably 뜻이 뭐죠? Remarkably 그건 아니고 Remark가 뭐지? Remark 이게 말, 언급, 말한 이런 뜻이 돼요. Remarkable 언급할 만한 Remarkably 언급할 만한 그래서 눈에 띄게 현저 이런 뜻이에요. 눈에 띌 정도로 강력한 Unfavorable 선호하지 않는 바람직한 선호하지 않는 태도들은 didn't 자 보자 실제 행동 봐봐 이것이 위에 대한 예시에 대한 결론이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단어를 didn't predict로 썼네 다시 눈에 띌 정도로 분명히 현저히 강력한 선호하지 않는 태도들 싫다는 태도는 실제 행동을 예측을 하지 못한 거지 향상이 아니라 그치? 예측해주지 못했다 맞지가 않더라 자 그 다음 39번이요 틀린 사람 틀린 사람 없니? 39번? 없어요? 자 그러면 형광펜 문장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거 지우지 않을게요 이거 누가 해볼까? 아는 사람 누구지? 누가 안 했지 오늘? 다 했나? 아 지혜 그래 지혜 해보자 여기 지우지 않을게 이거 그렇지 자기개발서입니다. 셀프해요. 자기개발서들은 나는 자기개발서도 할 얘기 있는데 넘어가야 될 때 오늘은 자기개발서들은 promote 동사대 뭐니 건 promote 뭐지 좋은 뜻 사람이면 행진하다 또 홍보하다 혹은 향상시키다 증진시키다예요. 여기서 뭘까 혜택을 장점을 홍보해요. 뭐의 생각과 행동의 장점을, 그지? 긍정적으로 해라.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문장 끝났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뭐뭐 하면서, 혹은 그리고 뭐뭐 한다. assign이 동사로 뜻이 뭐지? assign 뭐지? 뭐죠? 야. 이거의 명사 보자. 이거의 명사. assignment예요. 뭐니 이건? 이거 알잖아. 이것도 몰라? 과제. 과제. 왜 과제가 돼? 할당해준 거. 이런 얘기야. assign 뭐다? 할당하다. 네, 할당하다. 할당하면서 부정적인 영향 자 보세요 affect 우리 했죠 그죠 지혜는 이제 나중에 들어서 모르겠지만 affect 동사로 보고 동사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 그지 명사로 뭐라 그랬니 이게 감정입니다 명사로 감정 emotion이랑 똑같아요 명사로는 감정이라는 뜻이 알겠니? 그러면 in general 요즘 해석이 어려워요 해볼까 한번? 할당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반적으로 인지하느로 그리고 특별한 슬픔 그 다음 잘 안 되지 그지? 봐봐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이거 여러분 제 뭘 묻는지 잡아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요까지는 해내 그지? 자기개발사는 긍정적인 거를 막 장려해 홍보해 할당하면서 하고 assign A to B입니다 A를 B에 할당하면서 할당한다는 얘기 A는 B, A를 B에 넣는다 이런 얘기거든 할당하면서 부정적인 감정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인데 그리고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특히나 슬픔 이렇게 이게 또 A입니다 이렇게 돼요 부정적인 감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 그 중에서 특히나 딱 집어 말한다면 슬픔을 이렇게 돼 슬픔을 뭐로 할당하냐 바로
문제가 있는 감정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 문제가 있는 감정의 분류로 할당하면서 이 문제가 있는 감정이란 건 need to be 당연히 뭐고 제거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eliminated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행태에 대한 거지, 그지? 긍정적인 건 좋다고 하고 부정 슬픔 같은 거는 느끼지 말아라 없애라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instructive. instruct가 뜻이 뭐지? instruct 이게 뭐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OR 붙이면 내가 되지. 뭐니? instructor 교사, 지도자 이렇게 돼요. 뭐 훈련해주는, 훈련시켜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이고 instructor는 지도하다, 교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instructive 지도해줘, 교육해줘, 그래서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얘기죠. instructive 이 단어도 정리해놨고요. 자, 마지막 40번 틀린 사람? 없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역산할까 그냥? 맛이 좀 들었구나 너네. 딴소리에 대한 맛이 좀 들었구나. 자, 요것도 해석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요게 좀 해석이 좀 어려워서 일단 요 단어를 좀 보자. 여러분 undermine이라는 undermine 요거 저번에 했어요. mine이라고 mine? 마인크래프트 뭐하는 거야 이게? 광산 채굴하는 기술 마인크래프트 그치? mine이 뭐다? 광산. 동사는 뭐겠니? 채굴하다. 광산을 캐다 이럴 뜻이에요. 광산, 산이 있어. 광산 캐. 근데 어디를 캐? 밑에를 캐. 이 산이 어떻게 돼? 무너지잖아. 언더마인 훼손시켜야 돼. 밑에를 파버리는 거야. 훼손시켜야 이렇게 돼요. 훼손시키다. uphold는 위로 잡고 있어. 지탱하다. uphold. 지탱하다. 자, 보자. 요 비동사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만약 제가 거짓말 하려 한다면 저의 나이에 대해서 바로 on ground, 뭣뭣을 근거, 이유로 바로 vanity가 자만심, 허영심 이렇게 돼요. 뭐라고 할까? 약간 허세의 느낌? 그 정도? 약간 허세를 근거로 허세를 부리면서 나이를 좀 속이려고 한다면 나 좀 젊어 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의 거짓말이 발각되게 된다면까지가 if인데 더 있어요. 발각되게 된다면 근데 비록 발각되긴 하지만 어떠한 해로운 것도 심각한 해로움도 우드의 피피 뜻이 뭐라 그랬니? 우드의 피피는 뭐뭐 했을지도 몰라. 과거에 대한 추측, 그죠? 어떠한 심각한 해로움도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까지가 if로 다 묶여요. 요약하자면 뭐야? 거짓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없다면 이런 얘기야. 거짓말은 했지만 피해자가 없다면 I would have undermined.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없다 할지라도 훼손시켰던 걸 겁니다. 당신의 신뢰를 일반적으로 훼손을 시킨 거예요. 한번 거짓말이 발각됐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더라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 자, 요것도 보자. 요 outweigh라는 동사 때문에 그래요. weigh가 뜻이 뭐니? weigh.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봤죠? weight. 이게 뭐지? 무게. 그죠? 몸무게. 무게라는 뜻입니다. weigh가 동사예요. 뭐겠니? 동사로. 뭐지? weigh 동사로 뜻이 뭘까? weigh? 무게를 달아. 무게를 달다 무게를 재다 이렇게 돼요. 알겠니? 근데 outweigh래. 그럼 뭘까? 뭐뭇을 무게로써 넘어서다, 압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뭇을 압도하다인데 be outweigh 되니까는 주어가 압도당하다 이렇게 돼요. 주어가 져버리는 겁니다. 뒤에 게 이겨버리고. 자, 다시. 이러한 해로운 영향들은 아마도 압도될 거예요. 뭐에 의해서? 바로 그 장점들에 의해서 압도가 될 겁니다. 거짓말로부터 arise가 뜻이 뭐라 그랬죠? 뭐랑 똑같다고? occur, happen 똑같다고. 거짓말로부터 발생하는 그 장점들에 의해서 해로운 영향들이 압도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뒤에는 선의의 거짓말은 좋은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benefit가 답이 되고 이 정도 해석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어법으로 넘어가자. 어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듣자마자. 근데 어법이 어려운 건 없었어요. 패턴 드릴 4부터 틀린 것만 빠르게 풀어보자. 자, 76번부터 ago 77번 spent 78번 has lived 79번 have shopped 80번 had 81번 has toured 82번 broke 83번 has been 84번 is 85번 find 86번 had
그 다음 87번 have를 had로 바꾸시고 88번에 has를 없애주시고 자 89번에 앞에 있는 be가 되고요 request 때문에 90번에는 앞에 있는 was 91번에 뒤에 become 92번에 put 93번에 had died 94번에 since 95번에 be 96번 before 97번 it has been broken 98번 do 99번 had been dead로 바꾸세요 이게 또 had died로 쓴 사람도 had been dead로 바꿔주세요 그게 더 적절합니다 이따 설명할게 두 개 차이가 있어요 100번은 should 그러니까 should를 넣어도 안 넣어도 되고 앞에 중요한 건 straighten 이라고 ed를 빼야 돼요 동사 원형으로 써요 동사 원형으로 straighten 이라고 자 봅시다 일단 첫 페이지 76부터 끝까지 첫 페이지의 질문 틀렸는데 어? 77? 보세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두 개의 차이점을 보자고 얘는 뭐니? 얘는 뭐지? 소비했다 그지? 얘는 뭐니? 현재 완료는? 소비해 왔다 이 have나 has 플러스 pp 이거 뭐야 이거? 과거부터 지금까지잖아 그림으로 보면 현재고 과거라면 얘는 보세요 소비했다라는 거는 소비했다 이때 이게 이 점을 말하는 점 그죠? 소비했다 얘는 뭐다? 소비해왔다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얘는 선의 개념이에요 근데 봐봐 왜 이게 돼야 되냐? 이게 있잖아 2005년에 라는 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가 2005년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야 2005년에만 말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점이 어울리는 거지 근데 보세요 만약에 in이 아니라 뭐였다면 since였다면 2005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라는 선의 개념이므로 그때 현재 완료를 골라줘야 된다 점에 표시가 있을 땐 단순 시제로 써준다 완료 시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다 표시해놨어 선, 점, 다 그 얘기고 표시해놨고 다른 것도 질문 없습니까? 이 페이지에서 다른 거? 질문 없나요? 지혜 다 맞았니? 틀린 거 없니? 어? 86번 자 보자 자 일단 yesterday가 있고 이거는 시제라기보다는 텔을 묻는 문제네 그치? 두 개 차이는 had passed는 뭔가를 전달했거나 줬거나 이런 얘기고 was passed 뭐야? 그가 전달된 거야 이상하지 않니? he was passed 그가 그것을 전달되었다 일단 봐도 이상하지 해석을 해보면 어제 그는 들었다 바로 he had passed it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 그가 그것을 더 먼저 전달해줬다고 들었다 뒤에 목적어도 있네 그 BPP가 될 수가 없지 그지? 그가 그것을 전달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 그가 그것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가 더 자연스럽죠? 그니까 뒤에 목적어 존재 때문에 head로 골라줘야 된다. 넘어갈까요? 자,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아까 호기인간 얘기할 때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웠는데 갑자기 마음이 급해요, 지금. 자, 오늘 이거 어법을 다 해야 되는데 자, 또 질문. 그 다음 거. 87번 봅시다. 이거 뭐로 바꿨니, 그러면? 그냥 없앴어요. 그냥 없앴어요? 전부 다? 아니요, 아니요. 그 해보는 거. 아, 그냥 없앴어? 아, 그렇게 해도 잠깐만 순서를 따져보자 피츠버그에 있는 한 여성이 식당을 열었는데 어떤 장소에서 근데 그 장소란 두 명의 소유주가 아 이게 들어가야 되네 이게 왜냐면 식당 연계 이게 나중이고 이가 식당을 열려면 이미 그 전에 두 명의 소유주가 miserable의 뜻이 뭐지 이게 miserable 뭐죠 miserable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죠 뭐지 이거 비참한 참담한 아 불쌍한 것들 아 불쌍해 자 피츠버그인 한 여성이 가게를 열었을 때 근데 한 장소에 열었는데 어떤 장소냐 그 전에 이미 두 명의 소유주가 비참할 정도로 그녀보다 앞서서 이미 망한 게 뭐가 돼야 돼? 먼저가 돼야 돼 순서가 명확히 발생하죠 이게 돼야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얘를 반드시 더 먼저란 핸드피피를 써줘야지 그래서 과거 완료로 써줘라 자 그 다음 또 몇 번? 근데 과거 완료 요거는요 지금처럼 학교에서 내신 대비 내긴 내는 지금부터 명확한 거일 때 내면 이렇게 명확한 거일 때 내요 명확한 거일 때 그래서 요거 자꾸 이제 요거를 쌤 이거 학교 시험 내면 어떻게 맞추죠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처럼 명확할 때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건 명확하기 때문에 헤드 PP가 반드시 돼야 되라는 건 다 체크해 줄 거거든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명확한 것만 된다 그 다음 없습니까?
90번 자 보자. 워시냐 워시드냐인데 아 요거 중요하지. 보세요. 자 요거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의노트 드린 거에 요거 자 요거는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뒤에 붙여놨거든요 강의노트에. 일단 요구 주장 요구 제안 명령에 동사도 있지만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전부 다 동사 형용사 명사 요거 내신 내비 때 우리 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얘들 동사의 특징이 뭐냐? 해석이 공통적으로 뒤에 뭔가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하는 놈들입니다.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치?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지금 무슨 단어 나왔지? require 나니 방금? 그 요구하다.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추천하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뒤에 자연스럽게 should를 따라 붙이는 놈인데 그 should를 안 써도 여기 자체 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should는 안 써도 알기 때문에 생략을 주로 하거든. 이게 관건이란 말이야.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should는 조동사지, 그지? 조동사 뒤에 뭐가 된다? 동사의 원형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지라도 s를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앞에 있는 동사 시제가 required랑 과거일지라도 얘는 과거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시제일지를 떠나서 조동사 뒤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게 형용사도 있는 거예요. 봐봐,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 게 뭐라고 이게? 필수적이다. 슈드가 따라붙지, 그치?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 게 desirable,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그게 명사도 있어요.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는 추천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 슈드가 따라붙는다. 근데 생략을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푸는 어법 문제는 이 경우에는 없지만 일단 몇 개 풀어보면 suggest 나왔지. 제안하다라는 동사네. 그녀는 제안한다. 마이크가 정장을 뭐야? 답은 where. 그치?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슈즈가 생략된 거예요. 뭐 보고 한다? 동사가 제안하다기 때문에 슈즈가 생략됐다. 그치? 그 해석이 자연스럽죠. 두 번째는 뭐니? 선생님은 주장한다. 학생이 교육을 뭐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슈즈가 들어갔잖아. 비가 되는 거죠. 요 문제도 있었죠, 그죠?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장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필수적이다. 형사 나왔네. 뭐가? 내 아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야 한다는 거. 이게 답이 돼요. 3인칭 단수지만. 위시가 들어갔는데 답이 뭐겠니? 이건 make가 되죠. 시지만. 자, 근데 마지막 거 보세요. insist 들어왔네? 그럼 이게 답이겠네? 그럼 안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정말 should가 들어가는지를. 위에 건 전부 다 should가 들어가는 게 어울리는 해석이었는데 보세요. 그 선생님은 주장한다. 뭐라고? 모든 학생들이 그 사고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고.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누구예요? 그럼 이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그럴 리 없잖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뭐가 맞겠니? 그냥 학생들이 사고에서 죽임을 당했다고가 맞겠지, 그치? 그러면 이 insist 주장하다가 아니라 뭐냐 이건? 이게 진술하다 말하다라는 뜻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때 should가 없다. 그래서 원칙대로 요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슈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의 표현이 왔다. 그럼 일단 뭘 의심해 봐야 돼? 슈드가 있어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다라고 의심은 하되 뭐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 슈드가 있는 게 난지 없는 게 난지 그까지 따져보시고 동사 원형인지 뭔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 교재에서는 요 마지막 거의 경우는 없더라고. 함정은 없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보고서 찍으면 되고. 그래서 아까 몇 번이라고? 80몇 번이니? 90 몇 번? 90 아니 아까 질문한 거 몇 번이니? 92요. 90번. 미안해. 뭐 화낼 건 없잖아. 디벤드가 나왔고 해석도 해보면 해석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요때에 한 간호사가 March가 뜻이 뭐지? 제발 3월이라 하지마. 3월 했다 이상하잖아. 동사는 뭐니 March가? 행진하다. 군대로 따지면 진군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다. 한 간호사가 앞으로 안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손을 씻어야만 한다고가 어울리는. 그래서 동사원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해석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빨리 하자. 시간이 없다. 아씨. 마지막 페이지. 없습니까? 없어요? 마지막 페이지. 자, 그러면, 요 99번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이거 왜 누가 되는, 왜 will 안 되는지 아니고? until. until이 왜? 시간, 왜? 지금 왜? 그러니까 왜? 어? 이미 거기에 미래적인 그렇지. 보세요.
이거 너네 오늘 풀어놓는 거 중에 너네 분명히 틀린 거 있다. 오늘 풀어놓은 법 중에서 when he will come (웃음) 이 문장 많이 틀리니? 틀리죠. 왜? 어? 지우고 이게 대사지. 왜? 이게 뭐기 때문에? 그 시간, 그 뜻이 주어가 동사 할 때 뭐가 들어가지 이거? 미래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미래 편은 그 will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미래 편 다 안 돼. 뭐 be going to 안 됩니다. 비동사 아니면 미래가 되지? 안 됩니다. be about to 막 뭐뭐 하는 것도 안 돼요. 미래 편 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뒤에 거 어법 아, 그건 풀이 못할 것 같은데 그건 토요일에 되겠는데 계속 몇 줄을 미우는 거예요 지금. 아까 씨발 뭐 얘기해달라며 어, 니네 이런다니까 그런 아, 얘기 안 해 사람 앞으로 얘기 안 해 아. 앞으로 얘기 안 해 그런 얘기 절대 수업만 하자 수업만 야 쌤 100% 쌤이 끌려서네 자 여러분 이 문장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왜? 언제 그가 올지 그렇지 네.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 기계적으로 찍으면 안 돼 어, 웬 들어갔네 위로 안 되겠네 이게 아니란 말 해석을 해봐 나는 알지 못한다 뭘 언제 그가 올지를 이거 해석이 뭐라고? 언제잖아 미래 들어갔나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갔잖아 위를 써야지 미래이기 때문에 어 요거 알겠죠 그죠? 어 요게 오늘 푼 것 중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 이게 헤드다이드라고 썼죠 전부 다 그죠? 헤드다이드 헤드다이드 써도 막 틀렸다 하긴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좀 더 어울리는 이유가 그는 원했어요 알기를 어떤 종류의 소녀들 What kind of girls and sisters were 그녀의 여동생이나 언니들이 어떠한 종류의 소녀들이었는지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버지는 what like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의 본인의 엄마가 죽은 야 과거에 이거 다이는 죽다란 동사거든. 죽다란 건 죽으러 끝난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과거에 계속, 과거 완료라는 건 과거 어떤 시점부터 과거까지 말하는 거잖아. 그지? 다이드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상태였는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had been dead가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죽는 동작이 지속돼? 1년 동안, 이 얘기란 말이거든.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상태가 지속되었었는지를 그래서 had been dead가 어울리는 거예요. 요게 죽은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had been dead로 바꿔주는 게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써줘야 맞을 것이다. 이거는 학교에서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has been dead. 죽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실전어법. 41번, 31번부터 40번 다 불러드릴게요. 어? 어디? 어? 아 그거 맞아 채점하자고? 그거 맞아 하자고? 아 이거 하고 그거 하려고 그랬대? 패턴들을 먼저 하길 원해? 네 아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거잖아 자 101번 답은 to catch 102번 deliver 103번 wearing 104번 be 105번 요거 했죠 시험 때 smiling 요거 동의어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105번 to move 107번 to를 빼세요 그 다음에 108번 walk 라고 동사원을 쓰시고 109번에 traveling 110번에 try 동사원이요 111번에 앞에 거 extracting 요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112번에 flying 113번에 요거 둘 다 됩니다 왜냐면 꼭 to see로 바꿔야 할 근거를 난 모르겠거든 앞뒤 정황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된다고 하시면 돼요 to, 뭐 이제 출제 의도는 to see로 바꿔라는데 seeing으로 해도 틀린지 모르겠어 나는 자 114번에 to take고요 refuse to고 115번에 avoid고요 116번에 laughing 그 다음 뒤에 거는 say 117번에 built 118번에 to take로 바꾸시고 119번에 it 그 다음에 120번에 achieving 요것도 나중에 정리하면 할 거고 121번에
keeping으로 바꾸죠. 2가 전체자입니다. objection 뒤에는 뭐뭐에 대한 반대 이렇게. 122번에 to find, 123번에 pp로 바꾸죠. foreground 이대로 바꾸시고 foreground 이거 토요일날 다 설명할게요. 124번에 앞에 건 to look, to look. 그 다음에 125번에 to get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실전어법 또 채점까지만 하자. 실전어법 31번부터 요거 토요일날 죄다 다 풀이할게요. 토요일날 그럼 듣기하고 어법을 다 풀이하면 되겠구나. 자, 31번 답은 4번. 그 다음에 32번에 3번, 33번에 1번, 34번에 4번. 어디 갔어? 4번, 35번에 3번, 36번에 1번, 37번에 4번, 38번에 2번, 39번에 5번, 40번에 3번. 자, 그 다음 41번부터 50번, 41번에 5번, 42번에 4번, 43번에 3번, 44번에 3번, 45번에 1번, 46번에 5번, 47번에 3번, 48번에 3번, 49번에 3번, 50번에 1번. 그래요. 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 어법은 토요일날 풀이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단어는 다 외워갖고 오세요. 어차피 토요일날 수업할 부분이니까 단어 외워갖고 오시고 단어 다 드렸죠, 그죠? 어법 그 뒤에 거 어법 풀어오는 건 과제 안 낼게. 왜냐면 해석 쓰는 게 많아서. 해석을 수업 안 한 부분이지만 해석을 써보세요, 형광펜. 네. 써보시고 수업 때 내가 해석을 해주면 되니까. 어법 푸는 건 따로 과제 안내드릴게요. 풀이할 게 많으니까, 토요일날. 어? 어떤 거? 강의 노트 안 받았어? 강의 노트? 얘기를, 아! 야, 이거 오늘 거 안 받았지? 다 안 받았구나. 너만 받지 않았냐? 다 안 받았어. 얘만 받았는데. 이것도 왜냐면 어법 푸는 거 과제 안 내줄 테니까 이거 해석을 써갖고 와, 전부 다. 배우지 않는 거 이거. 네. 그러니까 할 말, 단어 외우는 거랑 받았니 이거? 오늘 거. 받았어? 아, 오케이. 아, 여러분 그리고 구문책. 구문책 갖고 성원 약간 받았다고? 네. 어쩐지 많이 남아있다. 고문책 갖고 오세요, 여러분. 네, 제가 왔었어요. 너는 안 받았잖아. 갑자기 묻네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해석 쓰는 것만 해갖고 오시면 돼요. 좀 많긴 하지만. 그래서 해석 안 되는 것도 체크를 해갖고 오세요. 토요일에 해드릴 테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잘 검색해보시고. 쌤보다 더 잘하네. 재수 없었대. 맨날 뉴스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야, 훌륭한데? 쌤이랑 검색이랑 검색도 있어요. 훌륭한데? 잘 가. 잘 가. 잘 가.